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나라 살리기 전번제 886일째 새벽 기도의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 17절에서 20절, 그리고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땅 그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25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부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끓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미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도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만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보아야 할 것만 봅시다. 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바란 광야로 이제 진행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들이 땅을 차지하기 전에 무슨 일을 시키셨냐면 각 자손의 수령들 한 명씩 골라서 땅을 정탐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정탐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아무나 보내지 말고 족장된 사람, 대표자, 리더 자격을 반드시 보내라고 한 명씩 12명이 갔죠. 그 안에 여호수아, 갈렙, 우리가 잘 아는 그 두 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고 만 것이 아니고 정탐할 내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가서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 가지고 어떻게 정탐할 내용까지 가르쳐 줬습니다.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내용은 사람이랑 땅을 같이 보라는 거죠. 소출은 어떤지 사람은 강한지 약한지 분명히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렙이 이제 맨 마지막에 읽었던 구절에 보듯이 막상 이제 치러 가자라고 했을 때 다 반대합니다. 나머지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안 되겠다고 부정적인 말을 엄청나게 쏟아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안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 끝내자마자 분명히 갈 걸 알기 때문에 얘기를 꺼내자마자 가지 말자고 못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반응을 보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기만 보면 되는데 자기 자신들을 봤어요. 33절을 읽겠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봤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이제 나도 보는 거죠. 그쪽도 보고 나도 본 겁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참으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가서 보라고 한 것만 보면 되는데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보라고 하지 않은 것까지 다 봐버렸습니다. 보니까 당연히 비교하게 되고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볼 것만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만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라 하신 땅, 하나님이 보라 하신 내용,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것만 보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거 다 보고 삽니다. 내가 원해서 보암직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선악과 보면 보암직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음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보게 되면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안 돼요, 사실은. 보지 않는 게 우리에게 영혼에 좋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을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을 보지도 않았어요. 상관도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사실이 과거형입니다. 앉을 거라고 한 게 아니고 앉으셨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만, 이 땅에서 보라고 하신 것만 보셨어요. 보지 말아야 될 거는 눈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헤롯이 빌라도가 나중에 잡혀서 갈 때 질문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고 싶은 게 있고, 여러분 생을 다시 이어가면 여러분 생을 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누리고 싶은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지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고 천국의 보좌에서 우리를 보게 하셔요. 불쌍한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 하나님 보지 못하고 쳐다보지 못하는 인생, 성령 보내주셔서 회개시키시고 하나님 보게 하셔서 천국에 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꼭 볼 것만 보세요. 쇼핑 나가서 불필요한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가면 자꾸 견물생심이 돼요. 보면 마음에 들어오고, 그럼 자꾸 그 생각이 나죠. 그러면 내가 이 사용하는 금전도 다 거기에 쏟게 됩니다. 그러지 맙시다. 필요한 것이 있겠지요, 살아가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걸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보지 않기를 원하는 걸 내가 또 보지 않기를 또 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을 해서 야, 이거 보지 마, 이거 봐라, 그러면 좀 늦어요. 인생이 30년, 40년 신앙생활하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자꾸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면 자꾸 영안이 닫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보신 것만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 나간 이유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초점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그녀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러 나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 이렇게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러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 강간당하고, 보면은 위로한다고 그 사람들이 딸 이렇게 며느리 삼겠다고 뭐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입니다. 마음의 상처요, 하나님의 영광에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이 다 드러나니까 전쟁 같은 것이 다 일어나지요.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디나가 그 땅에 있는 것을 보러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그래요. 크게 넘어졌죠. 바세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목욕한 거 봤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알아보게. 이 구약 성경에는 그녀를 가지도록, to get 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이 이것은 더 우리가 더 와닿는 것은 뭐냐면, 알려고 한다는 그 말에, 우리 말에는 알아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 보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실수로 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인생이 실수로 볼 수는 있어요. 가다가 이것저것 살피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볼 수는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죄된 것을 실수로 보고 그냥 아유 이제 보지 말아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자꾸 보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 물질, 좋아 보이는 사람, 좋아 보이는 땅, 좋아 보이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와도 그걸 봤을 때 그냥 돌이키면 되는데, 하나님 하신 그 말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다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볼 수는 있어요, 어쩌다. 그러나 그 다음번은 인생을 끝낼 수도 있는 그런 참으로 무서운 일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택하고 보내어서 왕을 삼았던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보라는 것만 봤어요. 그리고 보지 말라는 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사울 가리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보면은 실제로 마음이 혹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좋아 보이는데 저 사람 보면은 있는 것 같고 교회 봉사 더 잘할 것 같은데 물론 하나님 보라 하시면 봐야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 하신 게 분명히 있어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버린 건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 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또 그런 인생을 보는 것도 안 되겠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오늘 저도 그렇지만 저가 그렇습니다. 저가 용모나 이런 거 봤을 때 하나님 볼만하지 않아요. 볼 것도 없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인생은 사실은 볼만하지는 않아요. 사실 나이 들고 저희 또 어렸을 때도 그렇고 다 연약하고 부족한 거 보게 되면 볼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무엇이냐? 그 볼만하지 않은 인생을 주님이 굽어살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굽어살펴 주셔서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우리를 보아주시고 눈동자같이 살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다시는 사울에게 이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죽어는 쉽겠지요. 자기가 어찌됐든 기름 부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보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하니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라 하신 것만 보면 세상을 이길 지혜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믿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은 변치 않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너희들이 볼 거라고 하신 그 성령의 약속을 여러분 기다리면 반드시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했듯이 여러분 오늘 가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 끝나고도 기도 끝나고도 길을 걸어도 집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여러분 학원에 있어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스페인에 갔을 때가 있었어요. 가족이랑 같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돼서 갔었어요. 가니까 한 10일 정도 일정을 거의 모두 마치고 이제 그 바르셀로나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 이름인데 거기 가서 이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제 출국을 다시 귀국하려고 미국으로 오려고 마지막 날이죠. 기분이 다 좋았어요. 너무 좋은 것들 많이 봤습니다. 관광하러 가면 뭐 하러 갑니까? 보러 가죠. 보러 가는 거예요. 이게 막 보는데 그래서 이제 람블라스 거리라고 있어요. 굉장히 번화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들렸어요. 어느 식당 같은 곳에 들렸습니다. 가서 이제 계산 때 이제 다 계산하려고 갔습니다. 거기서 딱 카메라를 딱 제가 올려놨어요. 굉장히 많은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정확히 열흘 동안 한 만 장을 찍었어요. 만 장. 하루에 한 천 장씩 찍은 거예요. 왜냐면 다시 간다고 생각 안 하니까 담아두려고 많이 찍었습니다. 이게 딱 올려놓고 집사람이랑 얘기를 하는데 카메라 없어진 거예요, 이게. 정말 5초도 안 될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냥 달려나가가지고, 근데 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냥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되겠다. 뭐 CCTV 확인하고,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이게. 또 귀한 카메라라, 또 누가 주신 거라, 너무 귀하게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 화도 나지만 너무 당황하니까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달라고 그랬는데 조서만 작성하고 뭐라 하냐면 이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찾을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나 낙심이 됐는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잃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저희 믿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에 가게 되면 여러분 그게 이제 기독교 유적지도 많지만 섞여 있어요. 이슬람 문화 양식과
특히 아람브라 궁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가면은 나중에 술탄, 그것이 이제 십자가 원정을 하면서 기독교 국가랑 이제 무슬림 국가랑 계속해서 스페인을 점령했다가 뺏겼다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보니까 이제 아주 아름답게 전 거예요. 이 무슬림 사람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양식이 굉장히 훌륭해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이 쓰면 좋겠는데 이제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 문양과 그 엄청난 양식을 보려고 사람들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람브라 궁전 가려고, 보려고, 왜냐면 보기는 봐야 되니까. 제가 뭐, 그걸 난꼭 봐야지. 봐서 막 내가 찬미하고 그게 아니라 봐서 도대체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하는가. 보려고 새벽 4시부터 줄 서서 갔어요. 그날, 어느 날 가서. 근데 결국에는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거긴 사진도 못 찍고 아무것도 들어가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 양식들이 있으니까 제가 많이 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제가 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걸 깨우쳐 주셨어요. 너 그거 보지 마. 카메라를 그냥 가져가신 거예요. 봐서 뭐 하게? 전 정말 그게 간증이에요. 거기 제가 사진이 이제 아이들 나중에 남으면 여행하니까 다 보여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차라리 그거 보여주느니 너가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간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 물론 그거 봐서 저도 지금 설교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또 거기에 매여 있는지, 또볼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으나, 볼 만큼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낙차까지 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사진으로 보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보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다 잊어버리고, 돈다 잊어버리고, 시간 다 허비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 여러분,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볼 것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보면 됐어요. 예수님 물으실 거예요. 너 나로 만족하지 못하니? 너왜 이렇게 나로 만족하지 못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항상 보고 있는데. 나는 너를 항상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보고 있는데, 너는 왜 나를 보지 못하니?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라 살리기 1000번째 하는 상황은 우리 민족이 어떤 사물이랄까, 일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민족이 보기를 원해야 돼요. 바로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작금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걸 보고 자꾸 거기 쫓아가니까 자꾸 그것을 탐욕하고 자꾸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겠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볼거다 봤어요. 인생에 다볼거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의 앞에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몰두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면류관을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볼 것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쳐다도 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나에게서 치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 하나님 원하시는 이 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볼수 있는 영안이 더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에 볼 것만 보게 하시고, 내 자신, 약하고 연약한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나이가 많고, 나 갈래.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그 말을 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갈렙은 그 나이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땅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 꽂혀 있는 사람입니다. 속된 말로 거기에 아주 몰두가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자기 자신의 건강이나 나이는 절대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그 사람은 엑스트라 랜드, 아주 잉여의 땅, 축복의 땅을 더 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모가 되시죠?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그 예수님 바라봐서 꼭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고, 남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손 들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인생 가운데 보아야 할 것만 보며, 보아야 할 것만 보여주며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